개성전자 실세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? 그간 전자를 어떻게 경영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인수가격 재협상은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? 당연한 수순? 그럼 얼마를 받든 아예 포기를 하겠단 말이냐? 네. 네? 이미 예상한 일이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입니다. 매수가 좀 높이려다 자칫 태성그룹 전체 치부만도 노출시키고 그룹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까 걱정입니다. 뭐가 어째? 네가 지금 이 예비를 질책하는 게냐? 아니면 가르치는 게야! 사실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실사가 끝나면 가격 재협상은 매각 절차상 밟아야 할 단계지만 몇 푼 더 받겠다고 더 큰 걸 이룰 순 없다는 말씀입니다. 제가 틀린 말씀드립니까? 여보, 그만. 전자 하나 입에 우러내린다고 해서 태성의 전체 이미지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. 그리고 몇 푼이라니? 기업은 이윤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냐? 적은 돈 우습게 하는 경영인 치고 성공하는 놈을 못 봤다. 누굴 위한 이윤축인지 정확히 하죠. 기업 이미지는 돈으로 살 수도,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. 여보! 지난 세월, 태성의 재계서열순이 비약적으로 뛰어올랐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께서 심어놓으셨던 기업 이미지는 오래전에 허물어지고 사라졌죠.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. 네가 이 예비를 밀치고 태성의 후계자가 된 양 떠들고 있어. 여보, 지금 이놈이 뭐라고 떠드는지 당신 알아들어? 명훈이, 너 혹시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려서 하는 말이냐? 네. 이제 그런 일 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돈가방 나르고 불법 저지르고 분식하고 기업의 뿌리가 썩는데 가지만 무성한데 뭘 합니까? 언젠가 무성한 잎도 열매도 떨어지겠죠.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. 뭐가 어째? 무자식!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니, 아직도 다 못한 말로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. 여보! 태성전자 인수는 제 판단대로 끝낼 겁니다.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? 네?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저놈이 저렇게 실수한 놈이 될 수 있겠어? 아니면 당신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나? 무슨 얘기요? 저놈이 갑자기 실수한 놈이 됐잖아! 오래전부터 참아왔던 말 한대잖아요. 우리가 신태환의 개인 자금 운용에 대한 걸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극비에 붙이셔야 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? 네, 예, 알고 있습니다. 검사님,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냥 공소장 쓰시죠. 상대는 신태환입니다. 좀 더 핵심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. 이것만 가지고 기소했다가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. 저는 신태환을 현행법으로 구속 기소를 원합니다. 그 정도 위력에 해결하면 지난 정권 최고 권력자까지 캐야 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? 지난 정권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. 검사님.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집요하게 끝까지 가봅시다.